안녕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아, 우리 고은님들 첫눈이 왔네요. 첫눈이에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첫눈이에요. 아, 요 바이솔. 네쇼울 흙에 심어준 바이솔이에요. 바이솔이 월동이 굉장히 잘 된다고 해서 요 아이들 참 궁금합니다. 겨울에 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내년 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답니다. 아, 요건 제가 얼마 전에 심어준 바이솔인데 아, 뿌리도 잘 내리고 너무 예쁘죠? 예쁘게 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정말 예뻐요. 토동이네 사장님, 오늘도 돌가루 화분에다가 바이솔 작품을 만드신다고 하네요. 돌가루 화분, 보는 사람들은 다 반해버리는 아주 멋진 화분입니다. 이 돌가루 화분은 굉장히 가벼워요. 근데 오늘 돌가루 화분은 굉장히 큰 거, 1m가 넘는 화분에다 심기 때문에 가능한 한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맨 밑에 화산석 자갈도를 깔아줬고요. 그 위에 토둥이네 흙도 살짝 덮어주고, 그 다음에 이 펄라이트를 이렇게 듬뿍 넣었답니다. 펄라이트는 굉장히 가볍고 또 이렇게 식물들에게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쓰이는 요 펄라이트입니다. 펄라이트가 혹시라도 물줄때 혹시 뜨지 않을까 싶어 맨 위에 이렇게 굵은 마사토를 덮어주었고요. 아, 요 토둥이네 흙 아시죠? 토둥이네 흙은 특별한 토둥이 사장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남들이 다 똑같이 넣는다고 해도 같지가 않아요. 비율이 다 다르고 토둥이네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아, 요렇게 네일쇼울 흙을 반죽해서 차차차차 이렇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바이솔 어떤 아이들이 심겨지며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우리 고은님들 함께 바이솔 심어볼까요? 오늘도 달립니다.
지금 들으신 노래는 인경성 팡팡님의 유튜버 사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 유튜버들이 바라는 마음을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고우님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려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땀한땀 술을 놓듯, 아, 한땀한 땀이 아니군요. 한 송이 한 송이 이렇게 꽂아서 만든 작품.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거를 미리 그림을 그려놓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심은 거거든요. 문어발, 그 다음에 오딧띠, 불사조. 이 아이가 불사조. 그 다음에 블랙탑. 아, 예쁘다. 요 바위에 요 아이는 유토피아. 그 다음에 요것도 블랙탑이고요. 예쁘죠? 뒤에 모습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거 직접 보면 정말 멋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요거 갈리바다 철화예요. 바이소리 철화가 잘 없는데, 요렇게 귀한 아이가 있어서 심어 보았고요. 체리. 요거는 체리입니다. 자, 요 바위에 쪼꼬미는 새섬털. 그리고 요 뒤에 요거는 크라운. 아, 하나같이 어쩜 이렇게 예쁜지요? 알겠어요. 새섬털. 그다음에 루비 포터. 홍학도 있네요. 그리고 갈리바다, 요 푸른색이 갈리바다인데요. 아, 요 손님들이 보고, 여러 명이 심어 가져가셨어요. 정말 너무 예쁘다고. 오늘 이렇게 작품을 멋지게 만들었는데요. 바이솔,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긴 영상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영상은 제가 한번 또 사장님 흉내를 내보았어요.